김경래 최강 시사. 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한테 숙제를 냈는데 속옷을 부모님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속옷을 빨아서 그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 선생님이 댓글들을 달았는데 댓글들이 조금 뭐랄까요 부적절한 것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좀 민감한 내용들을 댓글을 달기도 했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게 논란에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전에도 뭐 학생들 외모 평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좀 부적절한 글이라든가 뭐 이런 SNS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파면시켜 달라 이런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10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 교사는 또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또 교사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성희롱 의심이 된다. 좀 이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 학부모님들 교사분들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교 현장에서 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동료 교사 얘기라서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논란이 며칠 전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울산의 한 교사분이 속옷 빨래 숙제를 시켜가지고 댓글들을 달았는데 뭐 댓글들이 뭐 좀 그렇습니다. 뭐 섹시한 뭐 속옷을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학부모의 이제 항의에 대해서. 이 같은 교사로서 진짜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교사 한 명의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 학교 문화와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 문제를 개인 문제로 보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 사람 징계 주고 끝나버리고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일이 사실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바꾸지 못한 이런 학교 문화를 바꾸지 못한 한 명의 남성 성인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와 구조의 문제다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화와 어떤 구조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수많은 학생이 스쿨미트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교육계는 그런 학생들의 호소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성폭력이 권력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권력 구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본인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학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의 문제지 이거 자체가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성비 사건을 학교 내부에 고발을 하면 경징계 확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내부가 아닌 다른 여성단체나 SNS 이런 곳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해 학생 보호자께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예. 학교에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교사로서 참 부끄럽고 그리고 교사는 자신은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족한 감수성과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글을 쓰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이라는 워딩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때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해자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전에도 유튜브 같은 데다가 좀 부적절한 영상 같은 걸 올리고 사진도 부적절한 사진 같은 걸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서 학교에서 이런 걸 몰랐을까? 그냥 공개된 그런 유튜브 영상과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지는 않나요?
선생님들의 어떤 SNS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 온라인 계약이 예. 이런 보호자의 고발로 이 사건이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네. 꽤 경력이 많았던 그런 교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교직사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예. 모두가 방관하고 있던 건지는 저는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 뭐 네. 어떤 그 학교의 내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나요? 이런 뭐 댓글을 쓰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혹시? 일단 여전히 교사의 성평등 관련 연수가 대부분 선택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학교 교육은 학생들한테 내 몸을 사랑하고 상대 몸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성과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유의점들 네. 그리고 그루밍 성폭력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절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학교 구성원이 이 문제를 방관하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네. 네, 문제는 교사들이 정말로 그게 나쁜 건지 의도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네, 젠더 권력, 그리고 나이 권력, 교사 학생과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와 네. 학교 문화 전체의 예. 구조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성교육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얘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좀 교육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일단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학교가 이런 성비 사건이 일어나면 명예가 떨어질까 봐 귀찮은 일이 될까 봐 은폐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게끔 잘 해결해서 네. 우리 학교가 이만큼 안전한 학교다. 네. 이런 학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피해자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네. 가해자 보호와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성폭력과 성차별이 옛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교사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인식하고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도 하루빨리 페미니즘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그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 네. 어떤 학교 내부의 그런 교육들이나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공유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성희롱이라든가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까? 일반 사회와 비슷하게 어떻게 보세요? 이미 학생들은 스쿨미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호소를 해왔고 그리고 네. 사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호소하는 것도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도 이제 동료 교사로서 부끄러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런 네. 부분 이번 계기로 좀 뭔가 제도적인 그런 보완책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네. 민감한 얘기지만 동료 교사에 대한 이런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학교 현장에 계신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익명이지만 저희들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전화로만 쭉 진행이 됐네요. 제가 원래 전화를 되게 싫어하는데 연애할 때도 원래 1분을 안 넘겼는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자, 4월 30일 목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연휴 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방송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돌아옵니다.